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스케치북에 그림을 쭉 그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유가 처음에는 그냥 편해서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스케치북에 그림이 쌓여가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계속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2012년부터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아온 스케치북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2012년 스케치북이에요. 저는 2012년에는 뉴욕에 있는 프렛에서 막 여름에 이제 마스터 석사를 패키지 디자인 석사를 끝내고 그때 막 이제 직장을 구해서 인터뷰 준비하고 레주메 쓰고 그러던 시기였는데요. 아시다시피 레주메 쓰고 뭐 인터뷰 하러 다니고 그러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풀만한 뭔가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푸드 드로잉을 그리기 시작한 이유가 제가 2012년 티세스 포커스가 그리 필요 없는 그 요리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리에 관해서 음식에 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저 그때 시작을 했을 때는 이렇게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펜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색깔 같은 것도 그렇고 표현하기가 좀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펜 대신에 펜하고 수채화를 섞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텀블러 로고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 로고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때 사용하기 시작했던 히히쿠킹 다이어리를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음식 그림은 그리지 않지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음식 그림을 그려갔어요. 펜으로 그리고 색연필이래 펜으로 그리고 수채화로 색칠을 해갔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막 그런 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순대볶음 그림은 지금도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아마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여전히 음식 그림을 그렸고요. 이때는 패키지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네요. 전부 다 수채화로 그리고 이렇게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서 달력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2013년 그림이에요. 어떻게 거꾸로 갔는데요. 이 크림소스 파스타 그림은 지금도 마음에 드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이 텍스처가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봉골레 파스타 그림이고요. 이렇게 음식 그림들을 쭉쭉 그렸었습니다. 퀴쉬도 그렸고 이렇게 당연히 망친 그림들도 중간중간에 끼어 있고요. 피자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패키지도 그리고 음식도 그리고 푸타네스카 그림도 그리고 이 그림들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달력에 들어갔다. 2014년이네요. 크레이브라는 이름으로 달력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것도 2014년 그림인데 이거는 좀 더 큰 사이즈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시작한 스케치북이었고요. 원래 사용했던 스케치북보다 한 두 배 정도 큰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A4 사이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달력을 만들려고 그린 그림이에요. 전부 다 수프 컬렉션으로 했고요. 제가 직접 레시피도 만들어서 먹어가면서 검증된 그림들입니다. 가스파초도 만들었었고요.
미네스트론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프 중에 하나고, 버터넛 스쿼시 수프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약간 호박죽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그림은 제가 아직도 좋아해서 프레임에서 프린트 걸어놨었습니다. 원톤 숲도 망쳤다가 뒤에 다시 그렸고요. 어니언 숲도 만들어 먹어봤었습니다. 덕분에 이상한 치즈도 하나 샀었고요. 그린 가스파초도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푸드 일러스트레이션이었는데 2016년부터는 제가 그림 스타일이 확 바뀌게 되는 시기예요. 이때 제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뭔가 좀 사실적인 음식 그림들을 위주로 주로 그렸었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계기로 해서 제가 그림 스타일이 확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마 2015년 겨울이었을 거예요. 아마 크리스마스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제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받아서 집에서 쭉 놀면서 뭐 좀 그림 괜찮은 거 없나 하고 막 찾아다녔었어요. 인터넷을 막 찾아다녔었어요. 그러다가 리사 콩도니아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31 Days Drawing Challenge라는 수업을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수업을 미친 듯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31일 동안 드로잉 챌린지를, 하루에 하나씩 그릴 서브젝트를 하나씩 줘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리는 건데, 31일 동안 정말 펜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그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좋았던 점이, 제가 지금까지 그려보지 않았던 주제들을 가지고 그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전에는 제가 좀 사실적인 음식 그림들 위주로만 그렸다면, 이렇게 고양이도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렸었고요. 이때부터 뭔가 좀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 같은 거나 아니면 사물을 보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버섯 스프레드도 지금 아직도 제가 제일 굉장히 좋아하는 스프레드 중에 하나고요. 빗자루 같은 거를 제가 언제 그려봤겠어요. 튤립 같은 것도 이때 처음 그려봤고, 부엉이도 뭐 처음 그렸었고요. 이런 고사리 식물과 그런 것도 그릴 수 있었고, 시계, 뭐 굉장히 서브젝트가 다양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31일 동안 그림을 그리는 건데, 말이 31일이지 일하면서 이게 스프레드 하나 만드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퇴근하고 나서 밤에 3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림을 31일 동안 그린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3시간 동안, 매일매일 3시간을 31일 동안 그린 거예요. 제가 입시미술할 때 하루에 3시간인가 4시간씩 매일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실력도 제 생각에는 많이 늘었던 것 같고, 이때부터 제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도 많이 크기 시작했었어요. 그냥 정말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걸로, 이때 그렸던 그림들로 최근에 스케치북 진을 만들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엣지샵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좀 제 그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맨날 음식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다른 그림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31일이 지난 다음에도 저는 계속 펜으로 한동안 그림을 그렸었어요. 방금 전에 거는 제가 처음으로 그렸던 블루베어였던 것 같고, 이렇게 펜으로 뭐 외계인도 그려보고 그랬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6년 같은 해 그림인데요. 이때 그림을 많이 그려서 그런지 스케치북이 막 몇 달 사이에 바뀌고 그랬었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북유럽풍 도자기 같은 거에 좀 꽂혀 있어서 그런 그림들도 많이 그렸었어요. 이상하게 저는 곰에 좀 꽂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곰도 재밌게 그렸었고, 필라테스 요가하는 곰 이런 것도 그려봤고, 근데 굉장히 좀 선이 그렇죠? 이게 그 북유럽풍 그림의 스타일에 좀 영향을 받았던 그런 그림이랍니다. 이거는 그냥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그림이었고, 이것도 약간 좀 그쪽 스타일로 단순화해서 그려본 그림이에요. 이거는 난생 처음 그려본 강아지 그림들이고, 제가 사용하는 미술 도구들도 그려봤고요. 이때부터 동물도 살짝살짝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라쿤도 보면 지금 그리는 라쿤하고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뭔가 좀 어설프죠. 근데 동물을 좀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네거티브 스페이스 이용해서 그림도 그려봤고, 이거는 저희 첫 미스터 폭스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구성은 지금도 참 제가 좋아하는 구성이에요. 일본 티컵도 그려보고, 이거는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토끼도 그려보고, 이때 아마 서울에 있었을 거예요. 어설프지만 동물과 식물들을 막 섞어서 그리고, 뭐 커피는 언제나 제가 좋아하는 그림 주제 중에 하나고요. 고래도 그려봤고, 그냥 이렇게 되게 제가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그렸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풀타임으로 한참 일을 하고 있었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고 딱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냥 굉장히 여가 시간에, 남는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없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외주를 꼭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 압박감도 전혀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려서 정말 재밌게 그림을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프로 일러스트레이터로 데뷔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색연필로 그냥 두드라는 것처럼 낙서하는 것처럼 그림을 많이 그렸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부끄러운데 저의 첫 번째 콕인데 지금 봐도 너무 부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펜으로도 열심히 뭐 오브젝트 같은 것들도 그렸고, 이 당시만 해도 그냥 오브젝트를 주로 그렸던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있기보다는 그냥 뭐 내가 그리고 싶은 건 아무거나 그려본다?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때만 해도 아직 2016년이네요. 이거는 제가 뉴욕 테마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좋아했던 집 근처에 있던 커피숍이고, 이렇게 풀 그림도 연습을 좀 해봤고, 물고기도 그려봤고요.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기도 해요. 좀 저기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거를 단순화시켜서 그리면 저것보다는 더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이 코기도 정말 여전히 못 그렸네요. 이것도 2016년입니다. 아마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생전 처음 사용해 본 과슈 그림들인데요. 지금 봐도 참못 그렸네요. 이거는 이미 제가 생각하기 2019년도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마커하고 색연필 가지고 그림을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6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린 미스터 폭스 그림인데요. 이거는 리사 콩돈 수업을 끝나고 2월부터 그해 2016년 2월부터 100일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저는 미스터 폭스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거의 그냥 제가 하루하루 생각하는 것들, 겪는 것들 바탕으로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정말 이때만 해도 근데 100일 동안 어떻게 이걸 했는지 싶은데요. 100일 동안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쉐입도 그렇고 그러니까 형태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그 제가 털 표현한다고 점점점점 찍어놓은 것도 그렇고 참 마음에 안 드는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초창기 그림은 근데 이거는 뒤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졌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도 가끔 미스터 폭스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형태가 생긴 게 완전히 달라져서 뭐 미스터 폭스 성형 후뭐그 정도 느낌입니다. 후라이 그림도 좀 그렸었고요. 이거는 이 그림은 그냥 진짜 얼마 전에 그린 것 같아요. 몇달 전에. 이거는 잉크토버 2018년도 그림입니다. 하루에 그림을 하나씩, 동물 하나씩 잉크하고 펜으로 그림을 그렸었어요. 이것도 31일 동안 하는 거였는데, 31일 동안 저는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도 2017년, 뭐 18년 그때쯤 그림들이에요. 다 미스터 폭스 그림들이고요. 이때도 이제 100일 프로젝트하고 다르게 이거는 색깔을 칠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다른 색연필 그림, 펜 그림들하고 같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미스터 폭스 컬러링북에 들어갔던 그림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이제 펜 드로잉이 좀 익숙해져서 펜 쓰는 게좀좀더좀 자신감 있는 그런 선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에 캐릭터들도 조금씩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아마 2017년 그림인 것 같아요. 색연필로 이것도 미스터 폭스 그림이고요. 주로 색연필로 전부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재밌는 그림들이 꽤 많거든요. 이거 Tuesday is New Monday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이 그림들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미스터 폭스 다이어리를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 스파이스 자 그림들도 예전에 2016년에 그린 그림들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굉장히 좀 이제 심플리파이 단순화 그림이 단순화되고 좀더 디자인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X파일 보고 그린 그림들도 있고요. 이것도 2017년 그림이네요. 후라이 혼자 있는 그림들 그렸었고, 색연필로 이렇게 소품들도 그리고 과일도 그리고 미스터 벅스도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2019년도 스케치북인데요. 2019년부터는 이제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그림 스타일이 조금씩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더 단순화시키고 좀더 캐릭터처럼 많이 그림을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각자 캐릭터 안에도 스토리텔링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나무들도 그렇고 많이 단순화시켜 보려고 노력 중인 상태입니다.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아마 2019년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 손 씻는 그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2020년 맞네요. 이거는 제가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이맘때쯤에, 이맘 3월달쯤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1월인가 2월인가부터 포트 맨하탄에 있는 도자기 공방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거 다니고 한 달인가 있다가 코로나가 바로 터지더니 이제 아나 스튜디오를 문을 닫더라고요. 이렇게 뉴 노멀 그림들, 뭐, 홈 트레이닝, 워크 프롬 홈, 뭐, 집에서 출근하기, 멘탈 서포트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 기억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네요. 정말 우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소셜 디스턴싱도 나오고요. 뭐, 저 말도 안 되는 20초 동안 해피 버스데이 노래 부르면 그 20초 동안 손 씻는 게 맞는다 그래가지고 막 해피 핸드 와시 송 그런 거 나왔었고요.
프렌치 불독도 약간 이제 지금 그리는 스타일, 얘네들도 다 알파벳 동물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때 그리는 그림들만 해도 지금 그리는 스타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알파벳 동물 그리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이게 좋았던 점이 제가 맨날 그리는 뭐 강아지, 뭐 여우 그런 거 말고도 생전 처음 보는 뭐 저런 임팔라 그런 그림들을, 그런 동물들을 그려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재규어 디자인은 지금도 참 마음에 들고요. 뭐 사자는 많이 그리니까 뭐 넘벳이라는 동물이 있는지도 몰랐었고, 쿼카, 플라티푸스 뭐 다 그림 그리면서 배웠던 동물들이에요. 2020년까지 이거 그렸던 스케치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린 스케치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사를 나왔어요. 뉴저지 아파트, 고층 아파트 살다가 팬데믹 때문에 무서워서 나왔고, 이 이제 동네가 굉장히 나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영감을 많이 받아서 나무도 그리고 뭐 이런 자연 같은 것도 많이 그려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파랑곰 그림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게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여기 다시 시작한 알파벳 동물들도 있고요. 코끼리도 그리고 토끼도 다시 그려보고 여우도 그리고 기린에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그렸었어요. 여기 그린 라쿤만 봐도 2016년이었나? 그때 그린 라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나마 그래도 몇 년 사이에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채웠던 스케치북이고요. 역시 이어서 동물과 파랑곰들, 뭐 이것저것 색연필로 주로 색칠을 하면서 채워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색연필 쓰는 것도 그렇고 형태나 캐릭터 잡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변해오는 게 보이는 것 보이죠? 그레이 스케일로도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봤고요. 비버도 있고 이거는 제가 온라인 클래스 101 수업을 촬영하면서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2023년 지금 그리고 있는 스치고 나가고 있는 스케치북이고요. 주로 색연필로만 예전엔 그렸었는데 이제 과슈도 함께 써가면서 스케치북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2016년에 그렸던 샵 시리즈를 다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치즈샵도 그리고 이스터 버니도 그렸었습니다. 이 스케치북은 2016년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직 끝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림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에 그렸던 그림들이고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예전에 그렸던 샵 시리즈예요. 굉장히 뭔가 지금 그리는 스타일하고는 많이 다르죠? 굉장히 리얼, 좀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 건물들 라인들 직선으로 그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2023년 그림입니다. 2016년에서 2023년으로 확 뛰어넘었죠? 굉장히 최근에 그렸던, 몇 달 전에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과슈와 색연필로 그렸습니다.
이것도 아직 채워나가고 있는 스케치북이에요. 2021년에 그렸던 그림들이고요. 이건 과슈로 그렸습니다. 사람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려고 여기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람 그림 그리는 게 왜 그렇게 재미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012년부터 그려온 스케치북을 모두 보여드렸고요. 이게 제 스타일을 찾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보람있는 재밌었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림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제가 진을 만들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엣지샵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